죽음을 당했다. 당시 죽어간 조선인들이 적어도 6천여 명. 일본 내에서 멸시당하고 차별받던 조선인이란 이유 단 하나뿐이었다. 그리고 그것을 선동한 것은 당시 일본 제국주의 정부였다. 그런데 일본에선 지금이 관동 대지진 이후 군국주의의 길로 치닫던 1930년대와 비슷하다는 논의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학자가 모리나가시다. 일본 내 학계와 언론계에서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그는 지난해 말 대빈민이란 책을 펴냈다. 가깝게는 2015년에 일본 국민은 대빈민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란 예측이 담긴 충격적인 내용이었다. 인간은 追い詰められると 白馬の王子様を 求めてしまうっていう存在なんです。 だから去年の11月まではまさに同じ道を歩んできたんですよ。 で、私はだから強硬になると思ったし、 独裁者が 出る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Ladies and gentlemen, Japan is back. 그런데 우경화의 길을 걷고 있는 아베 총리의 아베노믹스로 인해 잠시 그 진행이 미뤄졌다고 했다. 아베 총리는 우선 양적 완화 정책, 즉 엔화를 무한정 찍어내겠다는 선언을 냈다. 무제한 금융 완화를 行って 그 결과 일단 각종 경제 지표의 개선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 니케이 지수는 상승했고 엔화 약세는 두드러졌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대빈민의 길을 걷고 있던 일본에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베노믹스의 핵심인 금융 완화 정책이란 무엇인가?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 해결이 아니라 돈을 풀어 자국 경제 활성을 도모하는 자국 중심만의 경제 정책으로 주변국에 큰 피해를 주는 정책이다. 이미 각국 경제 전문가와 언론에서 그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다. 실패 시에는 걷잡을 수 없는 충격파가 전 세계 경제에 미치게 된다. 일본이란 나라의 운명을 걸고 하는 도박인 것이다. 과연 아베 총리에게 그런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총성 없는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다. 일본에는 성역 없는 비판으로, 그리고 권력이나 우익의 테러도 무서워하지 않아서 용감한 잡지란 평을 받는 주간 금요일이란 주간지가 있다. 그 편집장을 역임한 사타카시도 현재 일본 분위기를 이렇게 말한다. 사람이 각사 広げて 당연히 불만이 出てきた時に 憲法を 繰り返して 力で 押さえつけるということの いわば 前夜だと 前の夜だということで 今まで 私が 68年 生きてきて 最大の 嫌な 雰囲気の 状況ですね. 이른바 평화헌법 개정에 대한 일본 국민 여론조사도 신경 쓰이는 대목이다. 자위대를 전쟁이 가능한 국방군으로 바꾸는 헌법 구조 개정 여론조사에서도 개정이 필요하다는 쪽에 점차 지지층이 상승하는 추세다. 네, 이걸 어떻게 これに 하도미를 かけられるのか. そういう意味ではですね、やはり危機だと、もうかけねなしの危機だというしかないと思っています。要するに国的川しかない。で、それは結局彼らのいわゆる地金ですね。地金を守る上で役立つ場合にその川として存在しているだけで、それが彼らの地金を脅かすとなると、もちろんその荒れる手段でそれに抵抗する、反対する。 私はこれもうできないと思います。自分の歴史を反省して、日本人自身が受け入れを止めようという、もう状況ではないというのが
私の今の分析です。자신의생계형아르바이트처지에절망하고이를역전시킬수있는변화가없다는의미에서평화를싫어한